안녕하세요. 산골 자연농원입니다. 요즘은 뭔가를 심어야 될것 같은 시골 생활이지요. 뭐를 심지 않으면, 왠지 뭐가 자꾸 심어달라 그러고, 다른 사람들이 뭐 심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지요. 나도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,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. 그래서 어제 엄마가 동네 다른 어르신 거와 함께 대파 모종을 세 단을 사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옆에 할머니는 두 단을 심고 엄마도 한 단을 심으시겠다고요. 그래서 대파 모종을 쬐금 얻어왔어요. 대파를 한꺼번에 다 심으면 한꺼번에 다 커서 한 번에 그야말로 뽑아 먹어야 되지만서도 시차를 두고 하면 먼저 크는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게 쪽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쪽파도 먼저 심은 거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 시차를 주고 일주일 간격으로 심는다고 하더니 여기는 지난번에 쪽파를 심고 쪽파 종건을 캐낸 곳이에요. 거기에 도라지 모종을 봤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도라지 모종이 하나도 안 났네요. 차각망으로 살짝 덮어놨었는데 지금 차각망을 벗기고 요 옆에다가 대파 모종을 심으려고요. 대파 모종을 심고 여기에는 토란도 이렇게 심어놨어요. 토란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네요. 물을 많이 줘야지 이 토란이 잘 자라겠죠? 우와, 이렇게 컸을 때보다 토란요. 아유, 요 작은 잎들이 너무 예쁘죠? 요것만 해도 실컷 먹을 수 있는 토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. 여기 이제 대파 모종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대파 모종은 위에 있는 거다 잘라내고 이렇게 위에는 다 잘라내고 갖고 왔습니다. 요좁 대파를 두 개씩 또 고를 파고 날라리 펴놓고 심기도 하는데 여기는 도라지밭 옆에 심을 것이니까 하나씩 두 개씩 구덩이를 파고 심어 보겠습니다. 대파는 이렇게 달려있던 것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모종을 하는 것이랍니다. 위에 거 이거는 손질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이거 해갖고 집에 육수 있는 국물에다가 넣어서 대파 국을 끓여서 먹어야겠어요. 이건 대파입니다. 대파. 와, 이거 저기 엄청 실하고 좋으네요. 그 모종 한 단에 8,000원 줬어요. 그치만서도 요한 단이 가을이면 엄청 많은 양이 되는 대파 모종입니다. 대파 모종을 한번 해볼까요? 파는 정말 우리 한식에서 없어서는 안될 양념의 하나이지요. 풀 관리를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 비닐 씌워놓은 여기에다가 구멍을 파고 대파 모종을 이렇게 두 개씩 넣고 이렇게 허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겠죠? 두 개씩. 어느 정도 대파가 클걸 생각해서 한뼘 정도를 두고 너무 너무 적인가?
간격을 많이 뒀나? 아, 대파는 맞아. 저기지요. 한 고를 파놓고 주르륵 주르륵 심기도 하는데. 여기는 좀 다닥다닥 심어도. 이렇게 심고 물을 줘야겠죠. 이렇게 또 엄마가 대파 한 단, 대파는 정말 많이 늘어나죠. 대파 이거 꽃이 피면 씨앗을 받아서 대파 모종을 내도 되는데 요거는 대파 시중에 파는 대파 모종을 사온 것입니다. 네. 엄마가 지금 심고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모종을 사다가 심자고 하네요. 그래서 요렇게 대파를 심었습니다. 몇 개나 둘 여덟, 열. 와, 이것도 24개나 심었네요. 여기는 삼둥파입니다. 요 삼둥파는 한번 사면 올라가서 위에 종건이 생기면 이렇게 띄어다가 심으면 되는 것이지요. 요거는 삼둥파를 심어둔 것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대파 모종을 심어봤습니다. 우와, 대파야 잘 자라라. 맛있는 양념으로 너의 쓰임이 될 것이다. 오늘은 대파 심기였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.